19번.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할때 다음을 간단히 하라. 가를 번.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3제곱 가로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이건 어떻게 간단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A가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A가 하나가 나오게끔 지수 법칙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A가 하나만 나와야 돼. 간단히 하려면. 그러면은 이 가로 안에를 먼저 해야 돼. 가로 안에. 그래서 이 지수 법칙대로 이렇게 되겠지. A의 3분의 2 플러스 2분의 3. 요거 하면 되겠지. 요게 지수. 그 다음에 가로를 거듭 제곱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 요거 하라는 얘기다. 요거. 요거. 이 가로부터 먼저 해야 돼. 안 틀려. 그러면은 A의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은 6분의 뭐가 되냐? 9 더하기 4, 6분의 13. 아,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되네.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은, A에 마이너스, 약분 되지? 3분의 13. A에 마이너스 3분의 13제곱.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가로 2번. 가로 2번. A, 제곱근 A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근의 3분의 1제곱. 이거 어떻게 간단히 하냐? 그럼 이제 이거 A가 하나만 나와야 돼. 그 지수 법칙으로 이제 풀어야겠지, 지수 법칙. 그럼 지수 법칙 쓰려면은 이 지수를 이제 우리가 분수로 쓰자고. 이제 가로안부터 먼저 해야 돼. 가로안 하려면은 A의 요건 이제 2가 생각된 거지. 그래서 2분의 3제곱 되는 거고 나누기 얘는 A의 5분의 1제곱이지. 나누기 A의 5분의 1제곱, 요거에 3분의 1제곱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쓸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A의 2분의 3 빼기 5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그 2분의 3에서 5분의 1 빼면은, 아, 얼마냐, 이거. 아, 이거 지금 10분의 15 빼기 5, 10분의 2니까 10분의 13이네? 10분의 13. 그래서 A 10분의 13제곱 곱하기 3분의 1? 이게 답이 이렇게 아름답게 안 나오네. 그러니까 A의 30분의 13제곱. A 30분의 13제곱. 자, 뭐 답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30분의 13제곱이 답이다. 가로 3번.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나누기 곱하기가 있으면 순서대로지. 이것부터 해버리면은 답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되냐.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로 먼저 고쳐줘. 나누기를.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은, 아, 아니면은 그냥 풀어도 되겠다. 지수 법칙으로. 그냥 해도 되겠다. 지수 법칙. 그래서 얘 나누기 얘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니까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 곱하기니까 더하기 4분의 3.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지수. 그러면은, 아, 계산해야겠네.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더하기 4분의 3 하면은 4분의 2분의 1. 어, 그럼 A의 0제곱이네? 0이잖아, 0. A 0. 더 답은 얼마? 1. 자, 0제곱은 1이 된다, 1. 다음, 가로 4번. A 5제곱의 4제곱근 곱하기 A 3제곱의 제곱근 나누기 A 5제곱의 3제곱근. 간단히 하여라. 그러면 이제 간단히 하니까 A가 하나만 있어야 돼. A가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지수를 확장을 해서 분수로 쓰죠, 분수. 그러면 A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얘는 A의, 요건 2가 생각된 거야, 2. 2분의 3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5제곱.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지수 법칙을 쓸수 있지. 그러면 A의 4분의 5 더하기 2분의 3 빼기 3분의 5제곱이 되겠네. 3번 5제곱.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아, 이거 계산을 12로 통분하자, 얘. 12로 통분해.
11로 통분하면은 12분의 3이고 15 더하기 12분의 6을 곱하니까 18 빼기 12분의 4 곱하면 20 뭐가 되냐? 12분의 13? 아, 답이 그래서 A에 12분의 13제곱. 이게 답이다. 답이 되는 거지. 다음, 가로 5번. 자, 세제곱근 안에 루트 A 곱하기 5제곱근 A가 있네. 자, 이거 어떻게 간단히 되냐? 그럼 이제 A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얘가 세제곱근은 묶였지. 그럼 얘를 가로로 우리가 보면은, 가로. 해놓고 3분의 1제곱이야. 3분의 1, 여기 세제곱근이잖아. 3분의 1제곱. 그래서 이제 얘를 가로로 보는 거지, 얘를. 그럼 이제 이 가로 안에 있는 건 뭐가 되냐? 그 루트 A는 A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 2가 생각된 거야, 2.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A의 5분의 1제곱. 요거 계산하면 되네. 요거. 그러면은 이거 지수 법칙. 그래서 A의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된다. 그럼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뭐가 되냐? 이거 10분의 7이지. 10분의 7. 그러니까 10분의 7에다 3을 곱하면 되네. 그래서 답은 A의 30분의 7제곱. 이거 답이다. 가로 6번. 가로 6번. 자, 가로 6번은 루트 A. 이거 간단히 해라. 간단히 해라. 그럼 A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떡하냐? 자, 이런 거할 때는 제일 안쪽에 있는 A부터 봐야 돼.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자, 그럼 안쪽에 이제 A가 있지, A. 근데 루트 A지. 루트 A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 쓰려면 지수로 써야 돼. 지수. 그러면 A의 뭐가 되냐? A의 2분의 1 제곱. 2분의 1 제곱. 에다가 A를 곱하지. 곱하기 A. 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루트 씌웠지? 루트.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치고 2분의 1 제곱. 가로치고, 가로 안 치면 안 돼. 요게 전부 다 근호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또 A가 있네. 그럼 곱하기 A 쓰고. 에다가 또 전부 루트가 있네. 그러면 가로치고 2분의 1. 이거란 얘기야, 이거. 이거. 아, 그럼 이제 이거 해보자. 자, 이거를 하면은, 그러면 얘 뭐가 되냐, 얘. 얘는 A의 또 1이지, 1. 그러니까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3. 아, 이거 지워. 2분의 3. 2분의 3이라고 A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이제 2분의 3제곱을 2분의 1제곱하니까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4분의 3. 아, 이거 치워. 그래서 A에 4분의 3. 그럼 이건 1이지. 그러니까 2개 더해. 4분의 7. 4분의 7. 그래서 A에 4분의 7제곱. 그러면 2분의 1만 곱하면 되네. 그럼 뭐가 되냐? A에 8분의 7제곱. 자, 이렇게 쓰면 된다. 가로 7번. 제곱근 A, 제곱근 A제곱, 제곱근 A세제곱. 이거 간단히 해라. 그러면 이거, 자, A가 3개가 있네. A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맨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한다고 그랬어. 안쪽에 있는 것부터. 요거 이제 2가 생각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그, 제곱근 A세제곱은 A의 2분의 3제곱이야. 2분의 3제곱. 그치? 요 A세제곱의 제곱근이니까 2분의 3제곱. 에다가, 곱하기 a 제곱이지. 곱하기 a 제곱. 에다가 전체 루트 씌웠지. 전체. 그럼 가로치고 2분의 1 제곱. 에다가 곱하기 a가 있네. 곱하기 a. 에다가 전체 루트가 있네. 가로치고 2분의 1 제곱. 이거 한다고, 이거. 그럼 이제 이거 가로, 이거 안 붙어, 여기. 요거 뭐가 되냐면은 지수 법칙.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분의 3. 그럼 뭐가 되냐? 2분의 7. A의 2분의 7제곱. 그래서 A의 2분의 7제곱. 이거 곱하네. 그러면은 2분의 7에다가 2분의 곱하면 4분의 7. 그러니까 A의 4분의 7제곱. A의
4분의 7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은 요 1이니까 지수법칙. 그럼 4분의 11제곱. 그래서 A에 4분의 11제곱. 그러면 2분의 1 곱하면은 지수법칙. 그러면은 A에 8분의 11제곱이다. A 8분의 11제곱. 가로 8번. 가로 8번. 루트 9a 곱하기 제곱근 a 곱하기 제곱근 a. 그럼 이것도, 자, 이거 간단히 알아서 간단히. 그러면 a가 하나만 나와야 돼. 세개 나오면 안 돼. 그럼 지수법칙. 맨 안쪽에 있는 a부터 한다. a. 그러면 이건 제곱근 a니까. a에 제곱근부터 쓰니까. 그럼 a에 2분의 1 제곱. 2분의 1 제곱. 에다가 곱하기 a네. 아이, 곱하기 a. 에다가 요 전체에 근호가 붙었지? 그럼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가로치고 2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9a네. 곱하기 9. 9는 밖으로 빼. 자, 아무튼 곱하기 9에다가 전체 루트 씌웠네. 그러면 전체에 2분의 1제곱. 이거지, 이거. 이거. 그러면은 차근차근, 차근차근. 먼저 얘부터. 이거 지수법칙, 이건 1제곱이지. 그러면은 1에다가 2분의 1 더 2분의 3. 아, 지워. 그래서 A에 2분의 3제곱. 그러면 이제 가로치고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두개 곱하면 되지.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A에, 아니, 4분의 3. A에 4분의 3제곱. 그러면 요거 곱하면은, 요건 1제곱이니까, 9, 요것도 앞에 1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9a 4분의 7제곱이네. 9, 1 더하기 4분의 3, 7제곱. 그러면 9a 4분의 7제곱. 그러면 2분의 1제곱에 붙지. 그럼 2분의 1제곱 붙으면은, 요 2분의 1제곱은 9에도 붙고, 밑이 a인 a 4분의 7제곱에도 여기 붙는 거야. 두개다 붙어. 그러면 9에 2분의 1제곱. 그럼 루트 9지. 얼마? 3이야, 이건 3. 이건 3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지수법칙이지. 얘랑 얘 곱하면 되지. 그러면 a의 8분의 7제곱. 그 답이 그래서 3a 8분의 7제곱. 자, 이렇게 풀면 된다. 다음, 가로 9번. 자, 요거 이제 간단히 해라. 그러면 간단히 하려면은 A도 하나, B도 하나 나와야 돼. 그치? A 3개, B 3개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하냐? 지수법칙. 지수법칙. 그 지수법칙을 해서 얘부터. 얘가 이제 3분의 1제곱. 그러니까 A, B 제곱에 3분의 1제곱. 그러니까 지수법칙 쓰려면 지수를 뽑아내야 될거 아니야. 곱하기. 그 얘. A, B 5제곱을 6분의 1제곱. 나누기. 얘. A, B에 가로치고 2분의 1제곱.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로 풀어줘야지. 가로. 가로 풀어주면은 A에 3분의 1제곱, B에 3분의 2제곱 곱하기 A에 6분의 1제곱, B에 6분의 5제곱 나누기 A에 2분의 1제곱, B에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지수법칙. 지수법칙 쓸 때는 밑이 같은 것끼리 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A부터. A에 그러면 A에 3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그러면은 A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네. 그다음에 곱하기 B는 3분의 2 더하기 6분의 5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지. 아,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이거. A는 이거 0제곱 되네? 얘 0제곱이네? B는 이게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 빼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6분의 1? 아, 그래서 답이 그래서 B의 1제곱. B, 그냥 B만 쓰면 되지. B만 쓰면 된다. 다음 10번. 자, 10번도 이게 간단히 하려면 지수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지수로 뽑아내야 돼. 지수로. 그러면은, 이거부터. 그러면 A제곱
B5제곱에 3분의 1제곱이지. 3분의 1제곱 나누기 A5제곱 B제곱에 4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 곱하기 A3제곱 B. 이건 2가 생각된 거야. 2분의 1제곱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를 뽑아내. 지수. 그러면 이거는 A에 3분의 2제곱 B에 3분의 5제곱 나누기 A에 4분의 5제곱 B에 4분의 2제곱 2분의 1로 쓰자. 2분의 1제곱 곱하기 A에 2분의 3제곱 B에 2분의 1제곱. 그럼 이제 지수값을 쓰면 되겠네. 그럼 A는 요거 3분의 5, 2분의 3. 그러면은 3분의 2 빼기 4분의 5 더하기 2분의 3 하면 되고 곱하기 B는 3분의 5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되네.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아, 이거 계산하면은 12분의 8 빼기 12분의 15 더하기 12분의 18이니까 12분의 11이 되나? A에 12분의 11제곱. B는 그냥 3분의 5제곱이네. 3분의 5제곱. 답이다. 좀 쉬었다 하자.